코드에서는 우쿨렐레에서 이 코드가 좀 잡기 어려운데요. 이 코드는 잡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먼저 이 프렛의 1번 줄을 검지로 잡아주시고, 4프렛의 4번 줄, 3번 줄, 2번 줄을 손가락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고요.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우쿨렐레는 요 프렛이 좁기 때문에 손가락 3개가 다안 들어간다는, 들어가기 좀 힘들다는 단점이 있죠. 그래서 세 번째, 하나, 둘, 셋, 3번 손가락으로 세 줄을 또다 누르는 방법이 있습니다. 역시나 검지는 1번 줄 그대로 고정이고요. 이 모양의 장점은 아무래도 손가락 하나로 세 줄을 누르게 되니까 아까처럼 뭐 이렇게 칸에 다 손가락이 못 들어간다든지 뭐 그럴 위험은 없지만, 요거 자세 자체가 역시 좀 어렵기 때문에 1번 줄이 닿아서 이렇게 소리를 막는다든지 그럴 위험이 좀 있어서 여기 이렇게 손가락을 살짝 꺾는 연습을 해 주셔야 잘 눌릴 수 있습니다. 좀 어려운 모양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4프렛의 4번 줄을 엄지로 누르고, 좀 특이하게 잡는 편인데, 엄지로 누르고, 4프렛의 3번 줄하고 2번 줄만 손가락을 따로 써서, 요렇게 세 개를 또 누르기도 합니다. 셋다뭐 소리만 잘 나면 어떻게 잡든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으니까, 그 중에서 그나마 편하신 걸로 써주시고요. 그 다음 코드는 요이 코드에서 검지만 한칸 뒤로 빠진 모양이에요. 위에 4번 줄은 안칠 거라 얘는 굳이 안 잡아주셔도 되는데, 스트로크 칠 때는 그렇다고 여기 소리를 또 내주시면 안 돼서 엄지로 살짝 뮤트. 살이 닿게 해주시면 소리가 안 나니까 엄지로 살짝 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A 코드입니다. 스트로크에서 중간에 X로 표시된 것은 뮤트인데요. 말 그대로 소리를 안 낸다는 뜻이에요. 이 코드 같은 경우는 네줄 모두 다 누르고 있어서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신 채 그냥 누르지만 않으시면 저절로 뮤트 소리가 나게 됩니다. 뮤트할 때 힘을 빼서 그냥 긁어주시면 얘가 뮤트. 중요한 건 힘을 뺀다는 거고 모양은 유지를 해야 하는데, 이게 힘 빼면서 손가락이 떨어지면 그냥 치는 소리가 나니까 요거 약간 조심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 코드에서 얘만 한칸 뒤로 갔던 모양 역시 아까랑 비슷하긴 한데, 4번 줄이 뚫려 있게 되니까 엄지로 꼭 뮤트를 해서 아까랑 똑같이 뮤트에서는 그냥 힘을 빼주시면 됩니다. 이때 엄지의 위치는 꼭 4프렛에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뭐 아무데나 편하신 데 있으셔도 돼요. 그리고 A는 개방현들, 그러니까 안 누르고 있는 줄들이 같이 있어서 다른 손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막아주셔야 뮤트가 가능해요. 힘을 너무 많이 주셔서 이렇게 눌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깨끗한 뮤트 소리를 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르페지오 부분에서는 악보상에 HP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는데, H는 해머링, P는 플링오프를 뜻해요. 예를 들어 4, 5, 4 이렇게 지금 HP가 되어 있는데, 4프렛의 지금 2번 줄 얘를 치고 5를 오른손이 한번더 치는 게 아니라 왼손으로 눌러서 소리 내는 걸 해머링이라고 합니다. 기술 중에 하나인 거죠. 그러면은 뭐좀 1타 2피인 거예요. 5는 해결이 됐고, 그리고 그 뒤에 4 역시 얘를 떼서 오른손이 한번 치는 게 아니라 눌렀죠? 여기서 뜯어주시면 얘 검지가 계속 4프렛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4프렛의 2번 줄 소리가 나게 돼요. 천천히 다시. 4프렛 누르고 오른손으로 한번 2번 줄 치고 5 뜯어서 4. 이렇게 해머링 플링오프를 연결해서 많이 쓰게 되거든요. 뭔가를 빠르게 쳐야 할때 이어서 많이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끊어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. 누르는 게 해머링, 뜯는 게 플링오프. 뜯을 때 가끔 그냥 이렇게 손가락만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. 손가락만 떨어져도 소리가 조금 나기는 하는데 세게 나진 못하거든요. 그래서 꼭 줄을 뜯어주셔야 소리가 확실하게 난다는 거. 1타 3피네요. 한번 치고
빠르게 소리는 세 가지 소리를 낼수 있다는 거.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